가능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귀한 시간에 듣는 법문이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아주 빠른 편인데 좀 오늘은 천천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너무 빠른 말은 아주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들이나 이래 방송 지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말을 하면 잘 알아듣기 힘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계사 법당에서 법회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이렇게 일요일 날 신도님 법회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청년들 또 학생들 법회는 저녁 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법상에 올라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조계사 오래들 다니셨죠? 한 30년, 40년 다닌 분도 있죠? 더 오래됐습니까? 70년 되셨어요? 60년이요? 예.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젊어 보이세요. 저도 조계사 인연 따지면 한 35년 된것 같아요. 79년도에 제가 학생 법회 때부터 조계사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도선사 불교 학생을 다녔는데 조계사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법회를 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대학생 때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 대학생 불교연합회 사무실이 또 조계사 지금 저 후문 있는 데 있었거든요. 반지하에. 거기서 약 4년 정도 대학생 불교 활동을 또 조계사에서 했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출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계사는 그 한국 대한민국 불자들, 뭐 조계종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서 누구라도 조계사 다닌다 그러면 야, 최고의 불자들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법회 때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보니까 참 아름답고 듣기가 좋고 이 법회를 장엄하게 꾸미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법회 시간을 내주신 주지스님께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율장에 또 우리 포살 법회를 하다 보면 수청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수청주? 그 세상에는 보석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수청주라는 말은 잘안 쓰죠. 그게 뭐냐? 물수자, 맑을청자, 구슬주자. 물을 맑히는 구슬이란 뜻이에요.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 인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맑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슬을 넣어두면 그 구슬이 물의 나쁜 기운과 냄새들을 제거해서 맑게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수기 기능을 하는 그런 구슬이 수청주예요. 벌써 한 10여 년된것 같아요. 주지스님을 처음 뵀던 게 강원도 사마사에 계실 때인데 그 산에 갔더니 그 깊은 산 속에 계시는데도 그렇게 불사를 하고 불교 대학을 운영해 갖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신심을 내고 지역 주민들이 공경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홀딱 빠져서 주지스님 팬이 됐습니다. 원명 주지스님은 그 강원도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데서도 크게 불교를 일으키신 분이고 물을 맑히는 탁한 물을 맑히는 구슬처럼 그렇게 계셨던 분인데 이런 분이 이렇게 조계사 주지로 오신 게 우리 조계사 신도들이 큰 복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참으로 좋은 분을 조계사 주지로 임명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좋은 스님을 만나는 인연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복입니다. 뭐안 좋은 스님이 따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이렇게 좋은 원력을 가지고 뜻을 가진 분이 저를 운영하고 불사를 하고 신도들께 이렇게 법을 전하는 것은 참 귀하고 귀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참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 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아마 여기 법사들 중에 제가 젊은 축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저도 절에 들어온 지한 29년 됐어요. 예,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연식이 좀 됐습니다. 아주 젊은 편은 아니에요. 예, 제 맞상자가 이제 절에 들어온 지 15년 됐거든요. 예, 15살 먹은 스님의 제가 은사가 됩니다. 예, 상자가 넷이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축은 아닌데 그래도 조계사의 신도들이 보던 어떤 그런 경륜이 있는 스님들에 비해서는 젊은 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신도들이 그래요. 아니, 스님 젊은데 또 인물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아들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스님도 잘생겼는데 왜 절에 계십니까? 그래요. 그 속에는 그런 거예요. 장가 가서 살지 왜 절에 혼자 사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우리 대학생들은 스님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거든요.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고 지금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없겠냐? 내가 마음을 딱 잡고 있으려고 해도 이쁜 여자 보면 저절로 눈이 가요. 보살님이 특히 이뻐요. 예. 그냥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뭐 샴푸 냄새도 있고 그래서 비누 냄새도 있고 좋은 냄새가 많아요. 냄새가 나서 쓱 보면 예쁜 여자가 있어.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도 사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절에 너무 예쁘게 하고 오지 마세요. 스님들 가슴 흔들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평상심이 됐을 때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는 그래 예쁜 여자하고 살아보는 것도 좋고 아들, 딸 놓고 살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처님 법 만나서 수행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컹하고 뛰었지만 다시 가라앉아졌을 때는 그래도 이 길이 최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릴 때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평상심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하룻밤 자면 가라앉아져요. 눈이 예쁜 여자한테 도둑질을 당하고 코가 아름다운 향기에 끌려가더라도 이 마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법에 대한 진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잡혔을 때예요. 예. 순간적으로는 누구나 움직입니다. 우리 절에 60년 다니신 불자님도 늘 관세음보살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시지만 순간적으로 화도 낼 때도 있고 욕심이 날 때도 있고 고집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 지나면 가라앉힐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고 수행하는 사람 마음이고 또 스님들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가끔 가다 보면 어떨 땐 스님들 야단도 치시고 좀 짜증스러운 일이 있으면 좀 불편한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끄달리질 않아요. 어떤 남자는 삐지면 한 3년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삐지면 3일 가. 예. 작심 3일인데 3일만 가도 다행이에요. 근데 3년씩 가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가다가 30년 만에 이혼하자 그런 아줌마들도 있어. 그걸 보고 황혼 이혼 그러죠. 30년 동안 참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걸 좋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때그때 인연이 다하면 사그라지면 내려놔야 돼요. 제가 하는 법문 중에 상처 법문이 있습니다. 상처 법문. 우리 몸에 어디 다치거나 긁히거나 하면 상처가 나죠. 그럼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꿰매주기도 하고 약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진단이 나와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아마 제일 긴 진단이라 봤자 뭐 한 두세 달 정도면 예지간한 상처는 나을 거예요. 뭐 암이나 무슨 아주 그런 중한 병이 아니면. 근데 나도 상처는 3일이나 일주일이나 지나고 나았고 흔적만 남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아파. 10년이 지나도 아프고 20년이 지나도 아파요. 그죠? 몸의 상처는 나았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몸의 상처가 나았으면 마음의 상처도 고쳐라.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잊어주고 놓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집착. 누구나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지만 집착하는 것이 중생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도인이고 불자들이거든요. 과거 선사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나는 목마르면 차를 마시고 피곤하면 쉽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목마르면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고 피곤하면 쉴 줄 알고 밤이 되면 잘 줄 알고. 그런데 그 마음이 달라. 도인들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을 때 밥을 드셔요. 그냥 허기를 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중생들은 밥 먹으면서 한 손으로는 테레비 보고 한 손에는 신문 들고 있고 요새 아이들은 휴대폰 들고 있고 밥을 먹는 건지 휴대폰 하는 건지 몰라. 오롯한 한결같은 마음. 밥을 먹을 땐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중생들은 잠을 자면서 악몽에 시달려. 뭐가 뭐 시커멓고 못된 것들이 쫓아와요. 그래 밤새 돌아다녀. 일어나고 나면 땀이 쭉 빠졌고 다이어트가 돼 있어. 또 뭐 찾으러 다녀. 복권 잘 붙는 집이 어디 있나, 금덩어리가 어디 묻혔나. 어? 앞으로 투자하면 값이 올라갈 땅이나 집이 어디 있나.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 밤샘을 찾으러 다니고 밤새 쫓겨 다니니까.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밤에 뭐가 쫓아다니기도 하고 뭘 찾아다니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인도도 갔다가 스리랑카도 갔다가 꿈속에서 아주 전 세계 일주를 해요. 꿈 없이, 망상 없이 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밥을 먹을 땐 밥만 먹고 물을 마실 땐 물만 마셔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망상 덩어리, 물을 마시면서 망상 덩어리, 자면서 망상 덩어리.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롯하게. 오롯하게 하는 것이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불자로서 마음의 원력들 하나씩 있으십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가지 원력이 있고 또 약사여려보살도 12가지 원이 있고 불보살님들마다 다 원이 있거든요. 불자들은 무슨 원이 있는가? 제가 보니까 조계사법당에 원이 있긴 있어요. 합격 발원, 양쪽에 항아리 담아놨어요. 이제 한 50일이 안 남았죠, 고3들. 합격 발원 항아리가 아마 저것도 원입니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또 가능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를. 합격 발언이잖아요. 저거는 이제 100일짜리예요. 1년짜리고. 운이 없어서 덜컥 떨어져 버리면 이제 재수해갖고 2년으로 해야 돼. 저거 말고 다른 원이 있어요. 내 생에 뭐 꼭 이루고 싶은 거. 내 자식들이 절에 다녔으면. 내 손자들이 절에 다녔으면. 그런 원은 없습니까? 제가 택시 기사들한테 한 법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워낙 재미있는 법문이고 기억하기 좋은 거라서 자주 설명하는데 빈택시의 법문입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알겠죠? 빈택시. 자, 택시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승객을 태워야지 그 손님이 주는 돈으로 요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안전운전해. 신호도 잘 지켜. 과속도 안 해. 위험하지도 않아. 사고도 안 나.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승객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훌륭한 택시입니까? 안 훌륭한 택시예요. 승객을 태워서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원하는 곳에 모셔드려야지 보람이 있는 거고 택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부인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우리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질서도 잘 지키고 과속도 안 하고 운전을 잘하는데 손님을 한 명도 못 태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력이 없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불법을 포기하겠다 아니면 그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 또는 이 일은 내가 꼭 하고 말겠다 어떤 선한 아름다운 보람 있는 목표가 있다면 없다면 여러분들 삶은 빈택시처럼 살 뿐이에요. 안전하게 살아. 네. 사고도 없어. 시비도 없어. 누구한테 빚지지도 않았어. 험한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내 삶은 빈택시와 같아요. 늘 굴러다니지만 가치와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날 그날 그날의 어떤 원력, 의지 오늘은 내가 이런 건 해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금생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 원력이 없는 사람은 빈택시와 같아요. 여자분들이 늘 가슴을 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출세시켰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출세하고 무슨 높은 자리 올라가고 자식들도 커서 잘 됐는데 나는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서운하고 아쉽고 허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을 키워놓고 자식을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키워놓은 것들도 큰 공덕입니다. 그 반은 본인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저는 첫 번째가 부처님 밥값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이 됐으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도반 스님들 보면 누가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고 출가하려고 그러면 다들 거절해. 딴 데 가라. 훌륭한 스님한테 가라. 근데 저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오라고 광고하거나 이렇게 끌어당긴 적도 없지만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인연 맺으려고 왔는데 그만큼 스승이 된다는 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요새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한 명 키우려면 2억 3억 들어간다며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안 키운다는데 스님들은 마음의 부담이 2억 3억이에요. 그래서 상조 하나가 지옥 하나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상조 하나가 지옥 하나인데 저는 지옥이 넷이에요.
그거 내가 감당해야 돼. 유발상자들도 한 10여 명 됩니다. 유발상자들도 그래요. 때 되면 추권해줘야 되고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은사스님이 영험이 없어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럴까 봐 아주 두근거려요. 제 큰 조카가 고3이라고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이 저한테 승복을 한번 해서 보냈어요. 그때 한 30만 원 들이었고 한벌 쫙 뺐더라고요. 요새는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을 입을 땐 되게 좋았어. 야, 새 옷 입으니까 참 좋대요. 근데 그날부터 가슴이 무거운 거야. 저 조카 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수시에 합격했대요. 그래서 옷 얻어 입은 값으로 한 달 동안 쭉 기도하고 축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옷 해준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냥 부처님한테 시주하세요 그랬어요. 내 빚이 되니까. 내 자식도 가족도 내 빚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즘 절에서 이제 49제를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49제 안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다녔는데 우리는 안 다녔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했더니 자식들이, 자녀들이 신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신문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 각설이도 동냥하려면 노래 한 곡 부르듯이 스님도 이게 광고를 하려면 노래 한 곡 할까요? 제가 이제 신문사 들어간 지 한 넉 달째 돼 가는데 우리 이제 직원들이 그전에는 안 했어요. 뭘 안 했냐면 예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제가 이제 목탁을 잡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아침마다 출근 시간 10분 땡겨서 예불을 하거든요. 근데 뭘로 하냐면 한글 예불만 합니다. 제가 서산부석사 주지인데 서산부석사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한글 반야신경 했고 이번 이제 백중 때부터 한글 예불문을 해요.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스님들 노래는 연불이에요. 제가 한글 예불문 첫 자락 한 곡 들려드릴 테니까 여기도 거의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해보셨습니까? 제가 연불을 잘합니다. 연불 강사 스님이네요. 목소리는 안 좋아도.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랑 똑같죠? 좋아요. 눈물이 날라 그러네 이렇게 연불을 하니까. 저는 출가하고 나서 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하고 나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계를 받아야 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서류를 떼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이랑 띄려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집이 영등포인데 와갖고 온 김에 이제 하루 시간 냈고 우리 대학 친구들도 좀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손을 잡고 가자 그랬어요. 어딜? 절에 가자. 제가 수덕사 중인데 야, 수덕사 가서 너도 머리 깎자 그랬더니 불교대학 졸업했는데 다들 안 돼요. 나는 맏이라서 안 돼. 외아들이라서 안 돼. 우리 엄마가 슬퍼해서 안 되랬고 한 명도 가는 친구가 없더라고. 한 10명 정도 잡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매일매일 연불을 했어요. 연불하면 그 연불 소리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 이렇게 확 녹아내리고 그렇게 청량해지고 편안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연불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연불을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하는 걸 즐겨하고 우리 신도님들한테 들려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연불 곡절 한 곡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불교신문 광고를 하면 그래요. 우리 산에는 그 민들레가 많습니다. 여기 시내라서 조개산은 민들레가 별로 없죠. 예. 노란 민들레, 하얀 민들레가 지천으로 펴요. 왜 민들레가 피냐면 안 심었어요. 그런데도 펴. 왜냐하면 봄에 꽃이 폈는데 민들레가 꽃이 지거나 막 하얗게 솜덩어리처럼 씨가 맺히잖아요. 그럼 바람에 날아가요. 아, 그냥 민들레 꽃이가 다 날아가는구나 그랬어요. 그냥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꽃이 지고. 근데 그 날아간 씨앗이 어딘가 이 구석구석 떨어져가지고 고개에 싹을 튀어요. 그래갖고 민들레가 지천이에요.
민들레 이파리 차도 만들고 또 민들레 나물도 해먹더라고요. 쓴박이랑 같은 종류라고. 꽃도 예쁘고.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한 말씀 해주고 스님 법문 한 말씀 이웃 사람이나 자녀들한테 전해주면 그냥 민들레 꽃이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어느 순간 마음에 떨어져 갖고 새로운 민들레 꽃을 피우듯이 꽃이 피는 겁니다. 불교 신문 한 장 보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스님들 사진 보고 부처님 사진 보고 또 법문 한 글자라도 읽어보면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불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분들은 저도 노안이 왔습니다. 절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고 하게 돼요. 신문 볼 때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큰 글자만 주로 보는 편인데 내가 보려고 하면 그래요. 근데 내 아들이나 손주들이 보면 잘 봅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조계사 신도들이 대한민국 절의 불자들 중에 제일 불교 신문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봐요. 예, 제일 많이 봐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좀 많이 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 힘들면 군대 가 있는 손주도 괜찮고 해외 유학 가 있는 손자 손녀들도 괜찮고 또 며느리 절에 데려가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쁘다가 안 오는데 신문을 보내줘 보세요. 그거는 포교의 인연이 되기도 하지만 내 의지기도 해요. 나는 불자고 너희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신문을 받아보면서 마음의 불심을 좀 깊이 뿌려내렸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 절에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문은 매주 두 번씩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49제도 반드시 지낼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불법 인연을 맺어서 신심을 바란다면 그 또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전도 선언을 하셨어요. 최초의 다섯 제자, 그 다음에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전도 선언을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뭐 저 타종교에서 전도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배워간 거예요. 장로, 그것도 불교 말입니다. 전도 선언경이라고 한 10가지, 10줄 정도 되는 짧은 경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스님들 3급, 10년 되면 스님들이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3급 승가고시라 그래요. 제가 출제위원으로 이 문제를 냈어요. 전도선언경을 다 외워서 쓰고 논하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를 떠나되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살아라. 사람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이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 아닌가. 비구들이여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로 가리라. 이게 전도선언경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고 또 우리 부석사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체 신도들이 다 함께 합송을 합니다. 60명의 비구가 됐을 때 부처님께서 이 전도를 떠난 다음에 1250명의 비구가 된 거고 2500년을 내려오는 최고의 가문이 된 거예요. 우리 속가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아들만 다섯인데. 우리 어머니는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위로 둘, 아래로 둘 다 결혼해갖고 손주들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맨날 제가 출가하고 나서 한 번씩 집에 들르면 나오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3년차 되던 애 집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안 갔어요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국에 절마다 놀면서 하는 일이 절마다 전화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거기 있습니까? 이름이 이 아무개인데. 스님 이름은 기억도 못해. 이 아무개인데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다 어느 날 해인사 전화했는데 그때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 해인사는 예비군 훈련이 나오니까 예비군 훈련 동지서를 보고 제 속가 이름 안 거예요. 사무실 직원이. 그래서 아, 그 스님 우리 절에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해인사 쫓아왔어요. 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연락도 안 하냐고. 아니 연락만 하면 장가가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불편해서 연락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해인사 밑에 이제 그 여관들이 있고 하니까 방을 잡아줘갖고 우리 형님들하고 동생들하고 어머니와 같이 오셨더라고요.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 일찍
절밥 한번 대접해야 된다. 절 음식 먹으라 그랬더니 따침밥을 먹더니 막 눈물을 흘려 우셔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맛없는 걸 먹고 어떻게 사냐고. 닭다리 하나도 없고 돼지고기 한 점도 없이 그냥 순 나물밖에 없고 그것도 싱겁고. 제 부모님이 경상도 분인데 좀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먹어보니까 아니 매 두부에다 버섯에다 순 나물 덩어리에다가 대학 졸업했고 절에 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맛없는 거 먹고 사는 거 보니까 억울해 죽겠다. 또 우시는 거예요. 아,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 나한테 다시 속가로 돌아오라는 말만 하면 연락하겠습니다 해서 매년 설날하고 추석날은 그 절에서 차례 모시고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절에 주경스님입니다. 편안하시죠? 그 안부 전화를 드리니까 이제 편안해졌어요. 근데 요 근래 와선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다섯 중에 우리 셋째 아들이 스님이 제일 출세한 것 같아 그래요. 예. 그 다행인지 복인지 몰라도 우리 형제들은 거의 다 집에 차 두 대씩은 있습니다. 뭐 아주 최고급은 아니라도 꽤 쓸만한 차 두 대씩은 끌고 다니. 부인 한 대, 남편 한 대. 우리 어머님이 와서 가끔 저한테 한탄하는 게 며느리들 때문에 걱정이다. 왜요? 그랬더니 남편은 허리 빠지게 돈 벌러 다니는데 며느리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골 보기 싫어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차 두 대씩 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먹고 살만한데 그래도 뭐 집에 가보면 스산화되는 거예요. 온기가 별로 없고 그냥. 근데 부석사만 절에만 와보면 부처님 오신 날은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신도들이 와서 등을 천 개도 넘게 걸어놓고 하니까 이렇게 생일잔치 거하게 하는 집은 셋째 아들 사는 절밖에 없다. 그래서 최고로 출세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속가에 있을 때는 뭐 다 어느 집안에 누구 무슨 파고 이렇게 족보가 있긴 하지만 절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그 인류 최고의 스승이자 성인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 달마대사가 저희 외 우리 선사스님이고 원효대사, 서산대사, 삼행대사, 경어망공 이런 대선사들이 제 직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집안에 사실은 족보를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 속가 제자긴 하지만 그 인도의 왕자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맥을 이은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있다 할지라도 이 2500년 동안 내려오는 문중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맥이 없어요. 어? 오죽하면 그냥 대한민국의 4월 초팔날 온 나라의 등을 다 밝혀서 환하게 밝혀놓습니까? 그 생일잔치에. 생일잔치 이렇게 거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고 하는 뭐 삼성이나 현대 회장들 생일 언젠지도 몰라요. 근데 부처님 생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4월 초파일. 그렇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법이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야 아들 출가한 게 처음에는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아서 안 돼 보인다더니 이제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잘 돼 보이고. 뒤에 가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법을 왜 전하지 않겠느냐.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전도선언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포교를 하려고 아주 작심을 했어요. 두 명을 딱 목표에 삼았습니다. 제 아래 동생. 뺀질뺀질거리고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석 달을 갖다가 꼬시고 얼르고 달래고 용돈도 지어주면서 했고 절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6개월을 다니더니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맞았나 봐요. 2시간씩 걸리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불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던 제 요새로 말하는 베프라 그러죠. 베스트 프렌드. 제 짝이자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절에 가자는데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한 거의 1년 이상을 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공고를 다녀서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1년 이상을 갔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절에 데려갔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같이 다녔어요. 제일 어려웠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 포기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나를 가장 잘 아니까 속속들이.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야, 주변 사람들한테 참 잘해야 되겠구나. 너 맨날 그러면서 형 맨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많이 고쳤어요. 동생하고 친구 포교하려고 급한 것도 고치고 나쁜 것도 고치고 또 좋은 것도 고치고 고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그 동생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조계사에 이제 국화 축제를 시작했는지 바깥에 국화가 아주 흐드러지게 폈더라고요. 제가 여기 총각 노처녀 노총각 아들 딸 있는 분들 좀 있죠. 그 제가 노총각 노처녀들한테는 잘 못한 노총각들한테 프로포즈 100% 성공법을 알고 있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예, 국화가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꽃 중에 무슨 꽃이 최고인지 아세요? 우단바라화가 최고입니다. 3천 년에 한번 핀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단바라가 폈다고. 예. 펴도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우단바라가 핍니다. 최고인데 그 다음으로 좋은 꽃이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종이로 만든 꽃, 나무로 만든 꽃. 이 조계사에도 조화가 많이 있어요. 그려놓은 그림꽃 있죠? 연꽃 천정에도 있고. 저걸 왜 그려놓은지 아세요? 부처님한테 이 법당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꽃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내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내 시간에 한계가 있고 자주 못 와요. 생활을 매일매일 올리면 되겠지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하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 법당이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부처님한테 꽃을 드리고 싶어서 꽃을 그려놓는 거고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노총각 아들이 혹시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예쁜 종이꽃이든지 플라스틱꽃이든지 사다가 한 바구니 주면서 이런 말을 하라 그러면 됩니다. 이 꽃이 시들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간질간질해요? 예, 스님 이야기는 좀 오글거리는 말이죠. 근데 그래요. 우리 여기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한테 가서 진짜 고맙다 나하고 살아줘서 좋아 한 손을 주면서 이 꽃이 시들지 않는 한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시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좋아하는 향이 없고 생기는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드리고 싶은 마음,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조화를 만들게 되는 거고 새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숭산 스님 법문에도 나와요. 숭산 행원 스님 제가 화계사에 모시고 95년도 한글 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조화를 법당에 꽂아놓으니까 뽑아다 갖다 버리더래요. 왜 버리냐? 버리지 마라. 생화만 꽃이 아니라 조화도 꽃을 올린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근데 더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20년, 30년 살아서 쭈글쭈글해지고 똥배도 나왔어도 내 신랑이고 내 부인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더. 그 마음에 예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각들, 노총각들 있는 어머니들은 꼭 외워가세요. 예쁜 조화꽃을 주면서 이 꽃이 시들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도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시들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90%는 성공입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꽃 한 송이를 올리는 데 이런 지극한 마음이 있는 거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여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편견이 가득 찬 사람. 선입견이 가득 찬 사람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이유는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해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실지견, 이게 바로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담담하게, 짜지도 달지도 않게. 청담 스님께서는 법문을 길게 하실 땐 6시간 내지 8시간씩 하셨답니다. 그래서 법문하다 말고 잠깐 기다렸고 당신 화장실 갔다 오셔서 다 앉혀놓고 했고 스님들이 청담 스님 법문하신다 그러면 미리 화장실 갔다 왔대요. 큰일 나니까. 왜 큰 스님이 그렇게 8시간, 6시간씩 법문을 길게 했을까? 그게 바로 노파심절이에요. 손주를 생각하는 할머니 마음, 아들,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이 좋은 말씀을 한 마리라도 더, 한 토막이라도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왔을 때 넘치도록 그냥 법문해 주신 거예요. 그 큰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6시간까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우리 불자님들이 천천히 천천히 사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늘 급하게 급하게 살아버리면 안 돼요. 끌어지지 않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면히 하고 근근히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크게 힘차게 했다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배를 짜는데 아주 열심히 짜는 사람은 뭐 한 3일이면 한 필을 만들고, 아주 천천히 짜는 사람은 한 뭐 2주일이나 그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짜다가 말아버리면 어느 순간 실이 엉켜서 못 쓰게 된다 그래요. 한 필이 다 돼야지 옷을 짓든지 이불을 짓든지 쓸모있는 헝겊이 됩니다. 근데 짜다 말아버리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빠른 사람이라도 짜다 말아버리면 엉켜갖고 행주토막이나 걸레토막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이렇게 길게, 내가 죽을 때까지 금생을 한 필의 배를 짜듯이 기도를 하고 축원을 올리고 이렇게 포교를 한다면 참으로 좋은 인연이 될 거예요. 그러나 금생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끊어져 버리고 또 새로 하고 하면 여러 개의 우물을 파듯이 성공하는 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불자들의 힘은 정진에 있습니다. 정진. 정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정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나아간다. 정성껏 나아간다. 이 정자가 정미로울 정자거든요. 성큼성큼 걸어가지 않고 성큼성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를 인감도장 찍을 때처럼, 내 행동 하나를 인감도장 찍을 때처럼. 인감도장 잘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보증 잘못 써서 망하지 않습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일가 친척까지 같이 망해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화살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분노와 원망의 싹이 트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게 정진이거든요.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정밀하고 정교하고 정성껏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하루하루 기도를 하고 하루하루 염불을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염불 한 자락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짠. 제가 요새 자주 하는 이제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걸 외웠어요. 어디 나오는 건지 아시겠죠? 서가모니불 정근 끝에 나오거든요.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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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짠. 아시겠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걸 외우고 있었는데 요새 와서 다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좀 비겁한 데가 있었어요. 저래갖고 5년 동안은 좀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최고로 좋은 것 같고 출가를 했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배를 갈아타야 되나? 딴 데 가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5년 정도 지나봐도 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놓고 지냈어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이게 아니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미심쩍은 것들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개송을 외우다 보니까 내가 참 바보짓을 했구나. 이게 옛날 큰 스님들께서 지으신 개송이거든요. 천상천하의 무여불이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위대한 성인, 대단한 성인, 최고의 성인이 없다. 시방세계 영무비라. 타임 앤 스페이스, 영어로. 시간과 공간. 시방세계 온 우주 공간을 통틀어 봐도 없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동서남북 사유상호공에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거예요. 세간소유 아진견. 이 세상 살아오면서, 저는 50여 년 넘게, 저비 이제 한 70년 정도 되시게 살아오면서 다 내 경험으로 들어보고 눈으로 살펴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봐도, 내 능력 다 확인을 해봐도
일체 무유 여불자라. 일체 부처님 같은 분 없다. 이게. 최고의 성인이고 최고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종교고 최고의 스승들이 바로 스님들이라. 이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30년 넘기 전에 이걸 안 게 다행이야. 진짜. 네? 이렇게 과거 큰 스님들께서 최고의 가르침은 불교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제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요. 천상천하의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시방세계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또 안 없고 내가 살아온 걸 들은 걸로 본 걸로 다 확인해봐도 또 없고 부처님이 최고의 성인이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막 허리가 쭉쭉 펴지고 살맛이 나요. 입맛이 나고.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한테 안 전하면 참 죄 짓는 거예요. 바보고. 큰 복을 짓는 것은 내가 불심을 잘 간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법을 널리 전파하고 그 마음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다독여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우리나라가 불국토가 될 수 있고 그런 불국토가 되는 근본 힘이 이 조계사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문사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접수받으려고 하고 또 신문도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는데 하지 말고 안 보는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꼭 하나씩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적어주시면 그 전화드려서 상담해갖고 해드릴 거고 한 달에 5천 원이고 1년에 6만 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들이나 친지들한테 제가 신문사 오면서부터 1년치 구독료 다 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전도의 인연, 불법의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